자, 빨리빨리 채라. 그래, 왔다. 오, 나무들 얼마나 왔다. 여기 그 바람 많이 불때 제가 찾아오는 곳이거든요.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나마 바람 좀 덜한 곳으로 찾아왔어요. 몸무 자국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있지 않고 딱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은 뽕우, 예, 뽕우 마을, 예. 바람이 밖에 좀 많이 불거든요. 이렇게 해갖고 요 안에 딱 숨어가지고 낚시하면 되거든. 나군이 여기 있네. 올해 여기서 근데 가고등어를 제가 구미로 못 봤거든요, 아직까지는. 아, 이게 근데 물이 좀 빠지고 나면은 또 그렇게 좁아 보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얘가 있어서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은, 얘가 있어서 지금 좀 좁아 보이긴 하겠지만은, 아, 물 빠지고 나면은 또 그렇게 좁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. 갑오징어 낚시를 시작해볼까? 바로 뭐 긴말 필요 없이 바람만 피해가지고 여기서 갑오징어 얼굴만 보면 돼요. 여기에 한두번 왔나 잠깐 했는데 여기서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. 그 뭐라 해야 되지? 바람 불 때만 찾는 곳이라서, 바람 불 때만 한 번씩 찾아오는 곳이라서 맨날 오진 않아요, 여기까지. 니나 내나 오늘 뭐 바닥이랑 뭐 싸우고 있노, 계속. 짐 싸라. 왜? 옮기게? 응. 엄마, 바로 이리 와. 요 앞에. 요 바람 덜 불겠지? 맞지?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바람 조금 덜불것 같은데. 아, 근데 여기 너무 높다. 너무 높아. 여기서 할 거거든요. 많이 높네, 내 키에 비하면은. 야, 여기 바람이 싹 막아주네, 이쪽은. 단점은 이게 조금 높다라는 거 빼고는 바람 싹 막아주네. 아, 여기가 지금 바람이 조금. 너무 가벼운데? 너무 가벼운데? 그래. 쭈꾸미네, 쭈꾸미. 좀 가볍다고 했어요.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왔네. 쭈꾸미 보내줄게요. 야, 니 잡으면 준키령님 500풍, 공주님 500풍 준대. 500풍이네? 어, 갑오징어. 근데 5시까지래. 지금 몇 시인데? 3시 25분. 내가 봤을 때못 잡는다. 말이 당 500풍이라고? 한 마리 잡으면 500풍이 아니고? 헐. 이거는 공주가 내가 못 잡을 걸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. 그죠. 뭐지, 이거? 아, 이것도 가벼운데, 이거. 어, 갑오징어 맞네. 갑오징어 작다. 갑오징어가 한 마리 잡혔는데, 좀 사이즈가 좀 작네요. 또 잡았나? 아니, 쭈꾸미가 왜또 올라오노? 먹고 집까지 또 갔다 와야 되잖아. 이거 보내줄까, 난 쭈꾸미? 보내줘? 보내줘? 응. 그래, 보내줘. 이게 못 가잖아, 쟤. 어? 뭐 알아서 가겠지. 간다. 어, 저 간다. 한명 나온대, 쭈꾸미. 바닥으로 가야 되는데. 됐네. 간다. 아, 나미님, 또 이렇게. 감사합니다. 간다. 이래가 자 끝나. 30분 안에? 30분 안에? 지금 3시 50분. 4시 20분까지. 맞죠? 4시 20분.
아, 거북이님께 아니고 공주님 거예요? 공주님 거예요? 아하, 여기 낚시를 못하게끔 줄을 쳐놨구나. 아. 그냥 저기 있을 거 그랬나? 아, 너무 예쁘네. 나는 어쨌든 아 이거는 보내주자. 너무 작다. 이거 너무 작으니까 보내줘야지. 한 마리 이거는 보내줄게요. 작네요. 방금 헤드샷 때렸는가 봐. 바로 잡혀버리네. 공주님 별풍선 500개를 출고했습니다. 아, 공주님 감사합니다.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유튜브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잘 보실게요. 머리. 예? 단디님. 아, 단디님 아니에요. 나구나. 아, 맞습니다. 나구나, 예. 예. 아, 잘 마시겠습니다. 네. 낚시하러 오신 거예요? 아니요, 저 일하고 지나가는데. 예. 앞을 그냥 혹시나 해서 지나갔는데. 예. 낚시하고 아, 잘 마시겠습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아, 예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예, 말이 잡으세요. 예. 아, 유튜브 또 구독자분이 또 알아봐 주시고, 이 마실 거를 좀 주시고 가시네. 나구나 뭐하노 진짜. 나구나 나 500번 벌게 하기 싫지. 어? 이건 아까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. 보내줄게요. 좀 작다. 아니 마이크를 좀 촬영해야 될 것 같아.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이거 어디 그랬지? 메이저 크래프트, 메이저 크래프트 워크 MCM 트루죠. It's just out of this world. It's just out of this world. 웃어. 내가 입질로 오면은 바로 로드를 줄 테니까 그 로드 나한테 바로 주고 바로 챔질부터 해야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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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나군이 왔어! 나군이 왔어! 나군이 왔다! 오! 나이스! 나군이 왔다! 나군이 왔다! 나군이 왔다! 나군이 왔다! 오! 나이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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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군이 한 마리 잡았어! 아! 잡았어! 아! 나군이 한 마리 잡았어! 잡았습니다. 아까보다 두 마리보다 더 크다, 맞지? 조금 더 크다. 아! 잡았어요! 어, 인생? 아, 공주님 또 500개. 예. 500개 공주님 감사합니다. 야, 팔 못한다. 빨리 잡아라 한 마리. 야. 자, 빨리 채라. 그래. 왔다. 오, 나군이 한 마리 왔다. 오. 야, 나군이 한 마리 왔다. 오. 오케이. 야, 니 잘하네. 와, 역시 갑신 나군이다. 와, 갑신 나군이. 와, 역시. 야, 오, 야, 이건 못 주겠다. 실력이면 인정해 주는데 내 빚내서 지금 주고 있는. 결정해라. 풍 받고 절규할 거. 아이, 어쩌고 하는 거지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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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제가 잡은 거 아닙니다. 혼자 잡은 거 아니에요. 제가 세 마리 잡고 나군이가 지금 두 마리 잡은 겁니다. 인정. 두 마리 인정. 맞죠? 조금 갑오징어 해보신 분들은 허챔질 많이 안 해요. 근데 확실한 챔질을 할 때는 또 확실하게 해줘야 돼. 세게. 발이 뜯어지도록.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허챔질을 자주 하고 많이 하잖아요. 실력이 그만큼 더디게 늘어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이야. 허챔질이 도움은 되겠지만 헷갈릴 때도 있고, 허챔질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허챔질을 줄이면 줄일수록 내 실력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허챔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 실력이 그만큼 더디게 올라가.
나중에 되면은 좀 잡고 다니다 보면은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느껴질 거야 아마. 저쪽 넘어가서 이제 좀 딴 데서 몇 번 던져보고 해야죠. 네. 잡혔을 때 생각하고 안 잡힌다고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씩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지?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긴 하거든.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낚시를 많이 다닐 거예요. 그냥 오로지 한 마리 잡아야겠다, 두 마리 잡아야겠다, 세 마리 잡아야겠다, 깡은 면하자,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낚시를 다니잖아요. 그죠? 아닌 분들도 계실 테고, 아닌 분들도 분명히 뭐 계시지만은,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낚시를 하시거든. 이게 뭐든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,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. 먹어, 이거. 쭈꾸미. 쭈꾸미 한 마리 왔네. 온 것 같은데. 오케이. 자, 한 마리 왔어요. 사이즈가 너무 작다. 자, 한 마리 왔는데, 사이즈가 너무 작네. 야, 아직까지도 이런 녀석들이 나와요? 잘 가라. 야, 노을 대박이다, 근데. 아우, 추부라. 두 마리 잡은 나군이 수고했고. 두 마리 잡았어요, 분명히. 나군이가 두 마리 잡은 겁니다. 예. 잡았어요. 오늘 이렇게. 아, 챔질도 네가 했다, 이거. 내가 챔질 안 했거든. 챔질도 네가 했다, 이거. 자,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짧게 하고. 아, 너무 춥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네.